중국을 주도한 사대부들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 그래.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왕을 계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로 만든 것이 경연이다. 헌데 칼을 내려놓고 그것만 하겠다. 예. 그것이 고려에서 개혁된 조선의 시작이었고 조선의 정체이며 삼리역의 이상이니까요. 조선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었느냐 200년이 되었느냐. 26해가 되었지요. 그래. 고작 26년이다. 조선이 5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도서만에 굶어 죽는 자들이 없으니 지금이 태평성대라도 되는 줄 아느냐? 헌데 설득하며 기다린다. 헌데 참고 인내한다. 헌데 경연 따위를 하며 세월을 허비한다.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다! 서둘러 나라의 기틀을 잡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하나로 합해야 한다. 그게 26년 된 나라의 임금이 해야 할 일이야. 지금 이 조선의 임금이란 자리는 그리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니라. 저작거리 호사가들의 풍설이 아니옵니까? 밀본이라는 역당의 비밀 결사가 있다네. 풍설이 아니다. 아바모마, 설마 그런 것들을 믿으신단 말이옵니까? 정도전 그자가 밀본을 만들었고. 어찌 그런 세간의 한담 따위를 아바모마께서. 정도전 일파는 모두 죽거나 유배되었고 살아남은 자는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 조직을 누가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경기준이 살아있지 않느냐? 비중년 초동요사의 주인공 정도전의 생질 정기준 모두 정기준이 때문이 아니더냐? 기충년의 그 일 때문에 경연이 뭐니 눈부서 취재를 하겠다느니 그러는 것이 아니냐? 아니냐? 저는 그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정도전의 일족이옵니까? 도난 어르신, 드디어 밀본 지서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형주, 내려 들어갔어요. 오기래, 들어오라오. 걔는? 내 기딴 놈은 처음 봄에다. 아니 무슨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그 열두 옷밖에 안 돼 보이는 놈이 욱해나 독한 게 난 당최 사날은 공개해야 될 듯 싶으니 잘 지키라오. 예.